오늘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특별히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언젠가 한 2, 3년 전에 금요 영성 집회 때도 한번 이 본문을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 오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독자의 입장에서 눈치채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크리소스톰, 또 어거스틴, 칼빈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재미있게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해석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의 해석을 듣기 전에 성경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띄워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가정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동생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편애적 관점에서 설치된 스토리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유독 사랑했고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가정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심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심방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심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전부 심방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방 오신 사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기준에서 심방은 목회의 보병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중전, 전자전 아무리 하늘에서 붙어봐야 또 바다에서 아무리 붙어봐야 육군의 군홧발이 찍혀야 땅은 점령이 됩니다. 그만큼 심방은 목회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심방을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고급지게 목회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은 현장에 있었고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그 심방 사건이 있는데 뭐 사건일 것까지는 없고 요 신림동에 그 참 과거에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좀 달동네 비슷하게 험한 데가 많았습니다. 거기 이제 일반 교회는 대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신방이 있고 일반 신방은 평상시 하는 거고 대신방은 봄, 가을로 나누어서 전 교인을 담임 목사님이 쫙 신방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진장님들이 따로 계시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뭐 15가정 하루에 15가정을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 다음으로 골목을 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주 서울 지리를 잘합니다. 마지막 집에 그 신림동 산 꼭대기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도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치 추운데 뭐 그때는 승용차고 안 가지고 다닐 때니까 전부 걸어서 또 버스 타고 이러고 다녀야 되던 때인데 이제 마지막 집으로 이제 그 판사집을 들어갔는데 방이 옹색하죠. 조그맣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신방대원 앉을 자리를 쫙 방석을 깔아놨는데 방석이 이렇게 다 뒤집혀 있어요. 저희가 앉으려니까 잠깐 목사님 그러더니 그거를 호떡 뒤집듯이 탁 뒤집더라고요. 봤더니 그 아랫목에다가 목사님 추운데 들어오시면 따뜻하게 앉으시라고 뭐 그때 제가 나이가 뭐 30대 뭐 요럴 때인데
그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딱 호떡 뒤집듯이 뒤집더니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얼마나 따뜻한지 온몸이 녹아내리고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루 종일 추운데 달달 떨고 돌아다닌 데다가 이제 그런 이제 신방가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이 태도는 세계 어느 성도들 중에도 그런 극진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담임 목사를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로 알고 있잖아. 네? 지나칠 정도로. 이제 그게 많은 또 부작용을 사실은 낳았죠.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그러는 거를 또 받는 입장에서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왜곡시켜서 받는다든지 또 비틀려진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아주 불편부당한 일들이 많이 그 이면에 또 발생하곤 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영시 예배, 송구 영신이 매일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보통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땡 쳐가지고 12시에서 시작하면 1시에 끝나요. 그럼 밖에 버스가 대기해 있습니다. 그 민집사님이라는 분이 소형 버스를 대기를 시켜놔요. 그럼 거기다가 교회 교역자들 다 실어요. 그리고는 그 해 시작의 첫 예배를 자기 가정에서 드려달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1시에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굉장히 좀 그걸 보통 이제 우리네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면은 이제 예배가 마쳐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제 인도하에. 그러면 옆방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거기에 산의 진미가 한상 차려 있어요. 그러면 시계 보니까 밤 1시, 새벽 1시야. 거기서 지금 먹는 거예요. 이걸 매년 그랬어요, 매년. 아니, 그 양반도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러다 지금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 몇 가정 잊을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이제 이건 신방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총신대를 다니다가 그때는 다 70년대니까 춥고 배고플 때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숙제나 리포트 한다고 친구 집에 가요. 이제 저는 주로 거주지가 불안전했으니까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기숙사에 이제 꼽사리를 껴가지고 빈 침대 돌아다니면서 자고. 그럼 이제 숙제 핑계대고 그 친구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그럼 그분은 꼭 아이고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 오셨구만. 그 얼마나 그래 고생이 많수. 그러면서 이 한잔 하신 것도 아닌데 장로님이니까 한잔 하실 리가 없죠.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푹 떠서 줘요. 떠서. 네. 실제 이렇게 안 세요. 그냥 아이고 이거 용돈 하시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저희는 놀래가지고 그러니 화장실 가서 쉬어봐요. 한 달 생활비가 나오고 그랬어요. 자주 갔어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극진히 섬기는 전통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아름다운 거죠. 아마 이제 마리아도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부엌에서 호두닥거리면서 이제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가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 본문을 쫓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38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 사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상 순례자로 먼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럼 우린 지금 길 로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지금 길 로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평소에 교제를 깊게 하고 특별히 사랑했던 남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들어갔어요? 제자들하고.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39절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 기자들이 마르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암시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마님 같은 그런 칭호예요. 마님 이런 칭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띕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일부러 누가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 유대 랍비 전통에 어긋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원래 여성들을 이 당시에 지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참 창조적 파괴자이면서 하시는 일마다 이 시대 기준에 놓고 볼 때 혁명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들의 문자적으로 자꾸를 붙들고 있던 그런 계명들을 깬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시대 기준과 문화상으로 놓고 볼 때도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차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발 앞에 놓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이제 마리아를 바라보던 마르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그림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밉상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제가 지금. 예? 여러분, 우리의 그 보통 시선에서 볼 때 이럴 때는 마리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손님들이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면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칠색팔색을 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손님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남편들은 조심하세요. 미리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러면 더 머리가 깨진다면서요. 차라리 갑자기 들어가는 게 낫네요. 그죠? 예. 내가 일장일단이 있어야 사는 걸 보면 미리 얘기하면 또 한 주 내내 그거 또 고민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갑자기 들이닥쳐도 그렇고 어쨌든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는 무슨 깨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5분 후에 도착한다라든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진짜 갑자기 들이닥친 거겠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눈치가 없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예요? 아니, 이 정도 자기의 심성을 드러내서 말할 것 같으면, 아, 지가 직접 얘기하지. 마리아한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뭐, 그, 당구 용어로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애둘러 마리아를 건드려요? 지금 누구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이 미묘한 여성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실 마르다는 누구한테 화가 난 겁니까?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는 누구를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바빠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바쁜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 앉혀놓고 조근조근 다정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여성의 섬세한 심리상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물론 마리아에게도 짜증이 난 건 분명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짜증난 마르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피곤하니까 빨리 얘기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결론을 좀 유보해 두십시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페리스파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질서가 이게 떠밀려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네 삶의 패턴과 너무 똑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바빠야지 자기가 일도 핸들링하고 시간도 핸들링할 수 있지 너무 바쁘다 보면 그 스케줄과 시간에 떠밀려서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질질 끌려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분주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페리스파우라는 말을 써요. 무언가 질질 끌려다니는 삶의 태도. 지금 이 태도가 누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겠다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십시다.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도와주라 하소서. 이 도와주라 한다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 말은 좀 내가 혼자 힘겨워하는 이 짐을 재보고 같이 좀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상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마음이 일에 휘둘려서 지금 삶의 패턴이 질질 뭔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짐이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 분량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했어요? 마리아 제보고 좀 와서 내 일을 좀 거들어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애둘러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를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기대했던 그 예수님에게 먼저 섭섭함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그 과열과 과잉이 지속이 되면 열심히 있는 스타일의 성도들이 빠지는 심령의 함정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섭섭해져요? 예수님한테 섭섭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든 진장이 꼴보기 싫은 거죠. 간사가 꼴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리아를 지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속에서 오늘 메인 메시지를 좀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자,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 주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를 몇 번 부릅니까? 두 번 불러요. 이것은 특별히 마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죠? 서론 시간에. 그러니까 절대 이 사건은 한 여인은 더 사랑하시고 한 여인은 덜 사랑하신다는 편애적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도 여전히 마리아처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르다의 수고와 일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럼 무시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3.1교회 안에 마리아과만 가득 앉았다면 시장은 누가 보고 밥은 누가 해요? 에? 장로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 망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정도라도 왔던 것은 수많은 무술이과, 에? 마리아, 마르다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헌신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이것은 교회 주님 섬기는 일이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방의 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더운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데 땀을 비워도 흘리면서 그 안에서 그 선교지 모든 환경도 낯선 곳에서 여자들이 그 자기 주방을 벗어나면 다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엄청난 식사, 군대밥 같은 식사를 매번 해내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없으면 안 돼요. 모두가 성경책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겠다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밥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밥은 누가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관점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집중하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나 필요한 것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 말이 좀 오묘스러운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좋은 쪽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좋은 쪽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몫. 내 몫, 네 몫 할 때 몫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몫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양식을 얘기해요. 올바른 양식.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했다는 것은 뭘 택했다는 말이 됩니까? 올바른 양식을 택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57절서부터 좀 교독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은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에 하나님의 율례를 강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나 삶의 방식 또 인용구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 기준의 근저에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한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신자는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신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이 신명기 책에다가 다시 담았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엑기스만 다시 담은 책이에요. 했던 말을 다시 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엑기스를 줄여서 다시 담아낸 글이에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살벌한 벌판을 200만 인구가 지나면서 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빵만 있으면 될 텐데, 옷만 해결하면 될 텐데, 신발만 있으면 될 텐데, 거할 곳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폼나게 섬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의복이 부르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리고 먹을 것은 매일 주셨어요. 고기 먹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주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날려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래?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아직도 너희가 너희 수준을 잘 모르는구나. 확인시켜줄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광야의 기적들이에요. 결론,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적을 겪고 경험하고도 그들이 한 번도 옳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실력이 안 되는 수준이구나. 살아보니까 0점짜리더라. 그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먹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아, 사람이 떡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본문을 신약에서 누가 최초로 인용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 속에 이 본문은 예수님이 꺼내던 본문이었어요. 인용하신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일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 일의 원리와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쪽이라는 말은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떡을 통해서 뭘 유비하셨죠? 하늘의 양식을 유비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느 양쪽의 선택의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이런 균형 깨진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논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나는 마르다과입니까? 마리아과입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실 줄 알았어요. 이 두 영역이 우리 안에 한 인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어거스틴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를 취사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두 개의 요인과 요소가 우리 한 인격의 신앙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각자가 늘 부딪히는 내면의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기초되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마르다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 예수님의 기쁘심을 정확히 알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희열과 감격을 통해서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뻐서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속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항상 말씀을 붙잡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요. 일부 새벽 예배. 응? 그 시간을 붙들고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킬 때 평범한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 하루 일과 속에 우리는 그것이 우선의 자리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이다. 이건 질서의 문제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잠언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히브리 말의 경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엎어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능력과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 할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결국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게 이 두 개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덜 중요한 걸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 할 걸 먼저 하고 이게 뒤죽박죽되니까 고난이 카오스의 생애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혼돈의 혼돈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분주한지라 뭔가 질질 끌려가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도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주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범한 시간 속에 뭐가 확보되어야 돼요? 말씀을 첫 자리에 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승리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